이번 시간은 20페이지 19강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절차입니다. 자, 먼저 모니터링 수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20페이지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시 제출하면 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요. 수행한 결과 보고서를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시 모니터링은 업무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제출받은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해야 되고요. 조사 및 조치 완료를 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밑에 핵심 정리 지문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수시 모니터링의 경우 다음 연도 모니터링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제출하고 기본 모니터링이 다음 연도 모니터링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되죠. 따라서 1번 X고요. 2번,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15일이 아니고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 완료를 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했는데, 7일이 아니고 10일이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강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을 특상태 조건 공금 이렇게 암기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입니다. 거기 2번에 벽면 및 도배 상태가 먼저 되어 있는데요. 벽면 및 도배 상태만 정보 공개하면 되고, 바닥면의 상태는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정보 공개 사항은 아닙니다.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 관계가 있는데, 단이 권리 관계는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인데, 단이 거래 예정 금액은 공개해야 되는데,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숲길 21페이지 박스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7번 밑줄 쳐놨죠? 밑줄 친 부분이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자, 핵심 정리를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5년간 보존해야 된다. 5년 X네요. 3년 보존입니다. 2번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사항을 의뢰인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해야 된다 했는데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7일 이내에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정보망과가 아니라 and가 아니라 or 또는입니다. 또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X고요. 4번은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개업 공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비용만 지불하지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 보수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약금 50% 지급해야 된다. 중개보수 50% 지급해야 된다는 X입니다. 비용만 지급하는데 그 비용을 무한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최고 한도가 중개보수의 50%까지입니다. 자, 다음은 제21강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입니다. 요건 구비인데 그 요건이 뭐냐면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가 되겠습니다. 신고한 자는 지정신청을 국토부 장관에게 할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되고,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22페이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인데요.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5 빼기 2는 3이다. 이 숫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메인 서버,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려는 사람의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핵심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이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7일 이내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가 7일이죠? 통보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된다. 30일이 아니고 3개월이죠. 3개월. 그래서 X고요. 3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고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고요. 4번은 국토부 장관은 개업공개사 상호 간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개업공개사 상호 간입니다. 개업공개사 상호간, 의뢰인 상호간이 아니라 개업공개사 상호간이 되겠습니다. 자, 22강 손해배상 책임인데요. 1번 손해 보전 설정 기기가 아니라 시기네요. 여기도 또 오타가 있네요. 기기가 아니라 시기, 보전 설정 시기입니다. 시기로 고쳐 주시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처음에 개설 등록을 할 때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또는 등록 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4번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을 해야 되고요. 만료되었을 때에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6번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15일입니다. 자, 23페이지 보정 설정 금액인데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2억 원 이상입니다.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경우 1억 원 이상,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입니다. 보증보험 공제 공탁 세개 중에서 하나만 가입해도 되고, 세개다 가입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업무보증금의 지급인데요. 먼저,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요. 그러면, 손해 발생했다고 곧바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합의서나
또는 판결문 등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보증기관에다가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면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러고 나면 보증기관은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나면은 개업공개사는 15일 이내에 재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밑에 핵심 정리 지문 보겠습니다. 공탁금은 개업공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1년이 아니고 3년이죠. 3년. 3년.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등록 신청 시 보증 설정 증명서류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못하고요. 등록 전, 교부 전 또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 증명서류 첨부해야 됩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고의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다. X입니다. 비재산상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4번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안 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증 설정은 하고 보장 금액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1000만 원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된다 했는데 특수법인이 아니고 지역농업협동조합만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을 제외한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2억 원 이상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4번입니다. 24페이지 23강입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라는 점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계약금 등은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자, 매도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됩니다. 민법에서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동시행관계에 있습니다. 동시행이라고 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만 교부하고 주고 잔금을 받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주고 근데 이거는 가짜 서류를 주고 돈을 받아가 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잔금마저도 바로 매도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예치기관에 맡겨놨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 매도인에게 줍니다. 그 장치가 뭐냐면 반환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두 군데가 있죠.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치명의자가 있는데 예치명의자는 7명이 있는데요. 예치명의자는 개공은 신체보전이다. 개공은 신체보전.
개업 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공제 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개업 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핵심 정리 지문 보겠습니다. 24페이지. 1번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X입니다. 계약금 등을 개업공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예, 틀렸습니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 다음에 2번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기관에 교부하는 게 아니라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제도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예치된 계약금 등은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맞습니다. 4번은. 자, 다음은 중개보수 보겠습니다. 25페이지 24강입니다. 중개보수가 있고 실비가 있는데 중개보수는 거래계약을 성사시켜야 받는 것이고요. 실비는 계약 성립과 상관없이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실비는 권리를 이전코자 하는 의뢰인, 매도 의뢰인한테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의 약정이고요. 중개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입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중개보수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하고는 돈을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데 실비 중에서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빨래 보겠습니다.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기로 약정했다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입니다. 그 다음 2번 판례는 권리금, 임차권 등을 교환 중개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은 중 어느 금액까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어서 초과하여 보수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권리금 1억 알선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 1억 상가 같이 알선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고 2천만 원을 받아도 법정보수 90만 원 초과 부분은 권리금 알선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정리 문제 보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는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 계약금, 중도금 들어갔으면 들어간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합니다. 그래서 X고요. 2번은 교환 계약의 경우에는 교환 대상 중 거래 금액이 적은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적은 것이라고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3번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X입니다. 4번은 주택 및 실비의 경우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됩니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중개대상물 기준이 아니고요. 경기도에 있는 사무소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다면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개업공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계약 성립된 날이 아니라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6번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 1000분의 9가 아니라 1000분의 7이고요.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1000분의 8이 아니라 1000분의 6으로 2021년 10월 19일 날 개정됐습니다. 최대 15억 이상인 경우 매매는 1000분의 7, 임대차는 1000분의 6이 되겠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날 개정됐다. 따라서 6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5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